검찰청 창고에 방치된 윤우진 사건 파일. 4년 만에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2021년 이 파일은 윤석열 아킬레스건으로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2012년 한혜종 입시 비리. 한혜종 교수에게 자녀 입학을 성탁하고 현금을 건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아무개 씨였습니다. 돼지고기 수입으로 한때 큰 돈을 벌어서 마장동 재벌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혜종 입시 비리를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계좌를 들여다봤더니 수상한 돈거래가 보였습니다. 이 김 씨와 돈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당시 용산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 씨였습니다. 자, 윤우진 씨가 누구냐? 9급에서 시작해 간부급으로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어디 세무서를 부임하든지 간에 인맥을 아주 많이 넓혔다고 합니다. 국세청 동료들은 그러면서도 꼭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기도 합니다. 윤우진 씨의 친동생, 바로 윤대진 검사장입니다. 윤대진 검사장이 검찰에 근무하면서 의형제를 맺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금은 대선 후보인 바로 그 윤석열 후보입니다. 두 사람은 특수통 계급으로 있는 검사로서 사법고시도 좀 늦게 붙었고요. 그리고 성도 같습니다. 대윤, 소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윤우진 씨는 본인 핸드폰 외에도 차명폰 두 대를 더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차명폰 한 대에서 윤석열 검사와 통화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우진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당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SOS를 칩니다. 윤석열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이 상황과 관련돼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 예.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 예. 나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평을 지금 걸은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네. 어?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네. 어? 그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 우리 중수부 연관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어? 예.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저기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같은 육성이 공개되면서 변호사 소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선임하는 데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인터뷰에서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윤우진 사건을 바라보는 검사 윤석열의 시각입니다. 그는 윤우진 사건을 경찰의 보복 수사로 예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당시 경찰 수사팀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김 씨가 윤우진 사장을 접대한 시옷골프장 거기를 확인하려고 압수영장을 검찰에 요청했죠. 근데 안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봤죠. 근데 계속 안 내주는 겁니다. 100% 검찰과 관련된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윤우진 서장이 검사들을 데리고 골프 치고 게임비 주고 그런 거였죠. 검찰 기각, 검찰 기각, 검찰이 압수영장을 받아들여서 청구, 법원 발부, 또다시 검찰 기각, 검찰 기각, 검찰 기각, 검찰 기각. 결과적으로 경찰은 7번이나 압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딱 한 번 영장을 받아들여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우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김 씨뿐 아니라 검사들과 골프를 친 정황 증거를 확인하려 한 거죠. 김 씨의 다이어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라운딩 이라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골프장으로 가는 길목인 신공항 하이웨이 톨게이트에 주목합니다. 골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톨게이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이패스와 휴대전화 위치 쪽 내역을 우리가 다 뒤졌죠. 다 뒤져봤더니 윤우진 씨와 윤석열 검사 동선이 딱 일치한 겁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는 골프를 함께 친 걸로 봤죠. 골프를 친 게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골프비 처리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윤우진 사장은 예치된 골프비를 카드깡으로 현금화해서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에게 게임비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윤우진, 검사 또는 경찰로 접대가 이루어지고 뇌물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를 써서 압수수색영장을 내주지 않았다고 2021년인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우진 씨와 영종도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못 박아 해명했습니다. 2010년에 중수 이과장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골프 비용 역시 윤우진 씨와 각자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육류수입업자 김 씨는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문회를 지켜본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어리에 있었던 윤석열 라운드 메모의 의미가 뭐냐. 김 씨와 윤우진, 윤석열이 골프 라운딩을 함께 했을 수도 있죠. 또는 윤우진이 김 씨가 예치한 돈을 사용하면서 야 오늘 윤석열 검사하고 골프 친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김 씨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죠. 어찌 됐든 윤석열 후보자와 해명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기막힌 일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현직 세무서장인 윤우진 서장이 타이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윤 서장 출국 뒤에 육류수입업자 김아무개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윤우진 서장과 골프를 7번 정도 쳤고 4,100만 원의 골프비를 대납했다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해 11월 20일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4월 19일에 해외 도피 중이었던 윤우진 서장이 타이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에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됩니다. 인터폴 수배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윤우진 씨를 이렇게 해서 검찰이 풀어준 겁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서 윤우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합니다. 당시 윤우진 씨 뇌물수수 혐의는 5가지였습니다. 육류수입업자 김 씨한테 받았던 현금 2천만 원, 김 씨한테 10만 원짜리 갈기 세트 100개를 받았던 부분, 김 씨한테 4,100만 원 골프비 대납을 받은 혐의, 그리고 윤우진 씨가 내연녀 통장을 통해서 육류수입업자 김 씨한테는 1,000만 원, 그리고 세무법인 지그세 안 아무개 대표로부터 받았던 5,000만 원, 안 아무개 씨가 대포폰을 개설해 주었는데 이 사용료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이때 검찰도 범죄 소명이 됐다라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2013년 8월 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통상 검찰은 3, 4개월 안에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우진 사건은 무려 검찰이 18개월 동안 사건을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2015년 2월 23일 윤우진 씨를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준 김 씨, 세무법인 디귿의 안 아무개 대표 역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하고 돌아와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정년 퇴직까지 한 경우는 이 사례가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뒤 주광덕 의원이 고발한 윤우진 사건은 재수사가 아주 더뎠습니다. 왜냐?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시킨 겁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재개된 윤우진 사건의 수사 방향은 세 갈래입니다. 최근 윤우진 씨의 또 다른 스폰서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19 감싸기, 대표적인 검찰의 제19 감싸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 친한 후배, 검사의 친형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 일에 자기 일. 자기가 같이 골프를 치니까 경찰이 그 골프 누구하고 쳤냐 이거를 골프장에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여섯 번이 기각이 된 거예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진태 의원의 말입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어떻게 누가 왜 윤우진 사건을 암장했는지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우진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